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얘들아 안녕. 아,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우와 신기해. 뭐라고? 축하해 정말. 어 뭐야? 뭔 일인데? 왜? 여리야 여리야 안녕. 왜 이렇게 분위기가 소란스러워? 그게 있잖아 여리야, 우리 엄마께서 동생을 곧 낳아주실 거래. 뭐 동생? 응. 근데 나 왜 엄마께서 임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? 우리 엄마 배가 점점 뚱뚱해지길래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엄마 배 안에 내 동생이 있다고 그러셨어. 그래? 아 배고파. 엄마 밥 줘. 아 딸내미 있났어? 어. 아 엄마도 배고프다 요리야. 아? 엄마도 밥 줘. 아. 엄마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. 아 움직이지.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도 약간 배가 나왔던데. 그리고 또 우리 아빠가 엄마가 임신하신 이후로 엄마 말을 엄청 잘 들어주셔.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그게 아무리 귀찮고 하기 싫은 거라도 다 해주셔. 아 진짜? 아 여보? 왜?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여보가 빨래 좀 널어라. 알았어. 다 하고 내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. 알았어. 세탁기에서 옷 꺼내서 저희 다림질도 하고. 알았어. 빨래 여기다 널고 여기다 이불도 탁탁 털어서 탁 놓고. 나. 아 됐다. 또 널 데가 없네. 여기 있다. 됐다. 여보 빨리 됐어. 다 널었어. 빨리 다 널었어. 아 잘했어 이뻐. 우리 아빠도 엄마 말이면 다 듣는 것 같던데.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? 아! 우리 엄마가 밥을 드실 때 떼국질 비슷한 걸 하시면서 막 화장실로 뛰어가셨어. 맛있군. 맛있어. 여보 왜 그래? 속이 안 좋아? 그렇네요. 좀 속이 안 좋네요.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엄마가 왜 그러지, 얘들아? 우리 엄마도 밥을 먹을 때 트름을 하시면서 화장실도 막 뛰어가시던데. 그런데 이건 왜 물어봐? 혹시 너희 엄마도 임신하셨어? 아니,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도 배가 뚱뚱하고 아빠가 우리 엄마 말을 엄청 잘 들어. 그리고 먹다가 화장실에 뛰어가시는 것도 봤어. 그럼 너희 엄마도 임신하신 거 아니야? 뭐? 그런가? 이리 왔어? 여보! 왜? 여보 설거지 좀 해줘. 물이 너무 차가워. 알았어. 내가 설거지 할게. 여보! 왜? 설거지 다 하고 저기 빨래도 좀 개줘. 알았어.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여루야. 여보. 왜? 나 감기 몸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병원 좀 갔다 올게. 다녀오세요. 잘 다녀와. 나 갔다 올 때까지 그거 다 하고. 알았어. 아빠. 왜? 엄마 왜 병원 가시는 거예요? 엄마가 그 감기 몸살이 있대. 감기 몸살? 여루야 위층 가서 놀아. 아빠 설거지 해야 돼. 네. 뽀뽀뽀뽀. 오빠. 응? 뭐야? 왜?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임신을 하신 것 같아.
우리 엄마 임신을 했다고? 응. 에 거짓말하지 마.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이거 우리 셋째 생기면 큰일 나. 아니야, 잘 들어봐.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가 자기 엄마가 임신하셨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임신하신 이후로 아빠가 되게 막 잘해주고 엄마도 응. 막 배도 막 뚱뚱해지고 막 밥 먹다가 막 그 막 화장실로 막 가고 막 그랬대. 잠깐만,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 확실히 뚱뚱하고 아까 아빠도 막 엄마 얘기 막 잘 들어줬고 아까 우리 엄마 화장실도 갔잖아, 그치? 응. 우리 그럼 뭐 임신해가지고 우리 셋째 생기는 거야? 엄마가 지금 병원 가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산부인과에 가신 것 같아. 이게 확실해. 이게 동생이 확실해. 이와 우리 동생 생긴다. 아빠. 달그락. 아 왜? 아빠. 왜 그래? 아빠 설거지 하잖아. 동생 생기냐고? 응. 갑자기 왜? 동생은 왜 갑자기? 엄마가 임신하신 것 같아요. 엄마가 임신을 했다고? 응. 그럴 일이 없을 텐데. 엄마 왜 임신한 것 같은데? 그 배도 뚱뚱해지고 아빠도 엄마 말 잘 들어주고 밥 먹다가 화장실 뛰어가고. 잠깐만. 그때 생각해보니까 밥 먹다가 헛구역질을 하긴 했는데. 어이. 이거 지금 병원 가신 것도 산부인과 가신 거 아니에요? 그런가? 어쩐지 감사에 감기 몸살 기운이 없는 것 같긴 했어. 그치? 기침도 안 하고 말이야. 이거 산부인과 간 거 아니야 진짜? 맞아. 어이? 근데 얘들아. 아. 근데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알아? 니네 알긴 알고 말하는 거야? 엄마 아빠랑 손잡고 자는 황새가 창문으로 울어다줘요. 맞아. 그렇지.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못 만들어. 아기란 건 말이야. 그리고 봄수하고 요리도 아빠가 만든 거야.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싫어. 게 아니야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엄마가 진짜 임신을 했나? 잘 모르겠는데 나도.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산부인과에 간 게 틀림없다 이거지? 그런 것 같아요. 그런가? 셋째까지 나오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. 다녀왔습니다. 여보. 왜 그래? 뭐야? 엄마. 여보. 여보가 확실히 좀 뱃살이 좀 나오긴 했어. 그치? 여보.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? 나 병원 갔다 왔는데. 병원? 어. 그런데 요루가 당신이 산부인과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. 산부인과? 그러게 말이야. 아니 나는 산부인과 내가 여보가 임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애들은 여보가 산부인과 갔대.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? 내가 볼 때 아니었거든.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. 그치? 그래. 나 임신 아니야 얘들아. 여보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면 요루가 갑자기 나한테 여보가 임신했다는 거야. 어? 요루하고 봄수가. 맞아. 왜? 엄마 임신했어. 맞아. 나 임신 안 했어. 뭐야 봄수.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그랬다고. 아니야 나는 요루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난 그런 줄 알았지. 나는 유치원 친구들이 말한 거랑 엄마랑 비슷하길래 엄마 임신한 줄 알았지. 친구들 뭘 했는데? 배가 막 뚱뚱해지고 엄마 아빠가 엄마 말 잘 듣고 밥 먹다 막 화장실로 막 뛰어가면 막 임신한 거였어. 맞아 여보 임신한 거 아니야? 이거 뱃살이 너무 나왔어. 맞아 요즘. 맞잖아. 뭐야 이거? 맞잖아. 이 뱃살 뭐야 이거? 그거는 요즘에 좀 내가 뱃살이 좀 찐 거고요. 화장실 간 거는 그냥 똥이 마려워서 간 건데. 여보. 어? 요즘에 나한테 맨날 일만 시키니까 여보 뱃살이 찌는 거 아니야? 난 이렇게 홀쭉 마르고 말이야. 여보가 이제 다음부터는 다이어트 해. 반성할게. 애들이 임신한 줄 알잖아. 그렇게 게을렀어. 에이 뭐야 임신 아니었어? 에이 뭐야. 말 나온 김에 여보 셋째 만들자 오늘. 아니야 싫어.
여보? 저... 여보? 도망쳐!